여기는 안국역 2번 출구고요. 네. 오늘은 북악산, 인왕산, 안산, 백년산, 이말산, 앵봉산, 봉산 이렇게 해서 총 6개 산을 연계해서 산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북한산을 가운데 두고 남쪽에서 서쪽 다시 북쪽으로 이어지는 산이고요. 산은 아기자기하고 험하진 않지만 키로수가 한 30km 넘기 때문에 운동량은 충분합니다. 버스를 타고 잠시 후에 들머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들머리 와령공원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북촌, 북촌 풍경입니다. 화령공원 도착. 약 15분 정도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여기 밑에 돈까스 잘하는 동네 있잖아요. 왕돈까스. 그 올해 산행은 공장전에 여기서 저기 어디야 봉산까지 가는데 한 딱 30km입니다. 그리고 산행하는데 어려운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안산 올라가고 그리고 저쪽에서 뭐 인왕산 올라가면 힘든데 여기서 인왕산 가기도 편하고 제가 해보니까 어려운 데는 없는데 좀 지루하게 길게 걸을 수 있는 마을 그걸 저 제가 그런 데서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길 모르시는 분은 같이 가셔야 됩니다. 나도 작년에 했는데 진감인가에서 트랙을 다운받아 왔는데 안산까지는 좀 아는데 백년산에서 이말산까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봉산이랑 이제 앵봉산이랑 봉산은 저기 건나무 대장이 하는 그 야간산행 그 길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산행하는데 그 뭐 빨리 갈 사람 빨리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식당은 아셨죠? 그거 내가 저 공지에다 올려놨어요. 그 식당 그 거기서 도시락 싸온 사람도 거기 가서 식사할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산 먹으면서 저거 되니까 그렇게 식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저 가다가 저 먼저 가신 분은 갔다가 좀 기다렸다 같이 가고 오늘 산행 그렇게 하자고 빨리 가는 것보다 같이 가고 또 먼저 간 사람은 뛰기 좋으니까 갔다가 또 되돌아 하세요. 또 같이 만나서 또 갔다 오고 그런데 관계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뭐라고 뭐 갔다 오면 어떤 사람 40km도 나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회장님 그리고 그 뭐냐 트랭글 캐가지고 그 키로를 좀 올리나 모르겠어요. 30km짜리가 45km 되는지도 그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한 사람 사람들 있더니 아저씨 한 잔만 좀 사진 하나만 좀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디 갔어 하나 둘 들어가 이걸로 찍어달라 시속 3.2 킬로미터 평균 속도 4.3 킬로미터 입니다. 출발했고요. 올라가겠습니다. 회차를 메고 숙정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현재 시간 9시 8분 계속 올라갑니다. 북악산 정상 약간 오르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또 오네. 빨리 와, 빨리. 사진이 안 오고. 북악산 정상 도착. 백병산 342m. 비온 뒤 맑은 하늘. 아, 좋지. 북악산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이문에서 폐차를 반납하고
인왕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현재 시간 9시 43분. 예, 인왕산 삼각길 올라가는 중입니다. 인왕산 정상 도착. 338.2m. 현재 시간 10시 6분. 아하. 어제 비가 와서 시계가 아주 양호합니다. 아이씨. 안산으로 이동합니다. 예, 무학지 하늘 다리고요. 인왕산에서 내려와서 여기 보이는 안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무학재 하늘이다. 안산 정상 공수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40분. 안산 공수대 도착. 지하철요. 아니, 무슨. 아하, 공수대 도착. 현재 시간 10시 50분. 어휴, 정말. 야, 가는 거. 아, 맑아. 네, 아주 깨끗하게 북한산이 보이고, 인왕산, 남산, 여기 관악산. 아, 좋습니다. 안산에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등산객도 많고 길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약간 식이 늦은 꽃들도 아직 많이 있고요. 따뜻한 하루입니다. 또 대학부터 가장 아는 거 아니야? 알프스님 잘 먹어 또 가다가 또 배 아파가지고 또 그런 거 안 돼. 왜? 저번에 누구냐면 하프가 등 뚫어지고 난리 났었어. 왜? 119 불렀지 그때? 처음에. 난 처음에. 네, 백년산 들물이 도착. 네, 계단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 아하. 여기 정상석이 없고요. 국기대. 아하. 한강. 은평구. 북한산. 팔각정. 뭐죠? 아주 날씨 좋습니다. 야, 순진 빨리 올라가. 자, 찍습니다. 하나, 이거. 네, 내려가는 중이고요. 네, 이게 은평구. 네, 전망대. 아, 북한산이 너무 깔끔하게 너무 잘 보입니다. 아, 저렇게 보이기도 힘든다. 아, 이거 깨끗해. 진짜 멋있다. 네. 내려가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말산으로 내려가서 이말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시 생태다리를 건너갑니다. 여기 이름이 뭐죠? 생태다리? 아, 은평 둘레길로 가는 생태다리를 건넙니다. 현재 시간 12시 35분. 은평 둘레길 진간서 입구 7km. 네, 백년산에서 내려와서 은평 둘레길을 가고 있고요. 진간서까지 가서 이말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한여름 날씨고요. 계속 둘레길 따라
이동합니다. 네, 북한산 둘레길을 따라 진간사로 계속 이동 중입니다. 현재 시간 1시 40분 계속 갑니다. 앞으로 10km? 10km 정도 남았습니다. 진간사 도착했고요. 물을 보충하고 이말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리터씩 담아요. 이말산에 올라왔고요. 해가 지금 잠깐 들어가서 선선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말산에 올라왔습니다. 배드민턴 산 도착. 현재 시간 3시. 계속 지나갑니다. 배드민턴장 도착. 계속 지나갑니다. 이말산 133m 도착. 이말산 정상 도착 133m. 단체 찍어. 쭉 들어가. 이말산 정상 도착 133m. 어쨌든 처음 와봤어 여기. 이말산 정상 처음 봤어. 오늘 처음 봤어. 빨리 가. 아무도 없네. 자, 하나 둘. 조금 더. 자, 하나 둘. 여기 또 오시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좀. 또 찍어. 촬영 찍자고. 아, 찍어. 찍었어요. 이말살에 방출된 영혼들이 아니 회장이 아니야. 거기 안 나와. 들어와. 잠깐만. 자, 하나 잠깐만요. 잠깐만. 행봉산에 이말산에서 내려왔고요. 행봉산으로 도를 건너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5분 올라갑니다. 서울 둘레길 행봉산 구간 행봉산 올라갑니다. 행봉산 살짝 깔딱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5분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산행 느낌 한마디만 있어요. 산행 느낌?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산행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팀 인터뷰에 또 다 물어볼까봐 뒤돌아서 있어. 아, 지난주 있잖아. 물 여기 한 3조 들어갔어요. 아, 물이 3조 들어가 있는데 뭐 오줌 한 번도 안 떴어요. 네. 토마토 없애자.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만면에 미소를 띄고 오네. 행봉산을 내려가고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봉산을 찍으면 오늘 산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행봉산은 거의 내려왔고요. 행봉산 생태놀이터 지나서 올라와서 봉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행봉산과 봉산을 이어주는 생태다리고요. 서우는 곡에 녹지 연결로 여기를 건너서 봉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4시 13분. 도로 한번 보고요. 올라가겠습니다. 봉산 봉수대 460m. 마지막 깔딱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봉산 도착.
봉산 도착. 현재 시간 4시 반. 여신 같아. 찍으세요.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봉산에서 해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시 50분. 네, 산에서 완전히 내려왔고요. 응암역으로 응암역 근처 초콜릿집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31.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7시간 49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6km 평균 속도 3.9km입니다. 오늘 같은 있잖아. 야,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있잖아. 굉장히 우리 역같은 경주 좀 가요. 건배. 아, 건배.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진짜 만들 거예요? 아, 그럼 만들죠. 어, 만들죠.